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7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 전망에 대해서 그래도 코스피가 2800선은 주체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로 본다면 정부의 각종 세제 문제가 해결되면 증시는 전고점 뚫기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긍정론입니다. 과연 7월엔 좀 시원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나와줄지 기대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종목의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6958-9083번, 026958-908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증들 하나하나 해결해드릴 겁니다.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받아가시고요. 종목 고민도 시원스럽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당 접수 시에 개인정보 동의 별도 없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딜사이트 S입니다. 강호진 전문가님 나와주셨어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점심 식사를 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오늘도 네. 안 하셨나요? 네, 오늘도 안 먹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까. 네, 소액이 그렇죠. 참 잘 나고 있죠, 전문가님의 종목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뒤에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장 7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별 5개 중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별점 한 3개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뭔가 유하게 주신 것 같은데 네. 3개를 주신 이유, 한 줄평을 좀 들어볼까요? 네, 한 줄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반찬 맛집,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찬 맛집. 네. 사실 저는 이 한식 백반 좋아하거든요. 반찬이 네, 많은 곳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먹어볼 수 있으니까. 네. 7월 오늘장의 증시는 반찬 맛집이면 좀 좋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네. 메인이었다라는 건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섹터는 보이지 않았으나 지금 여러 가지 섹터 혹은 여러 가지 테마가 뭐 동시다발적으로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도 섹터는 좀 부재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수익은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찬 맛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사실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상승을 좀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코스닥 150 지수가 지금 1.6% 이 코스닥 종합 지수 대비해서 두 배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반에는 반도체 주들이 올랐고 그 이후에는 뭐 제약 바이오나 2차 전지 뭐 혹은 뭐 기타 지금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겁먹을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먹거리가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계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찬 맛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맛있는 반찬 어디에 좀 집중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메인 메뉴는 아직 없다는 것도 좀 마찬가지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장은 별 3개를 아주 넉넉하게 드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하나하나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저희 점심시간에 스피드하게 종목 상담해드릴 예정입니다. 저 문자로 할 수 없을까 하시면 샵 9083번으로 환영하니까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전화 들리시나요? 네, 조금 잘 안 들리는데요. 아,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는 태영론 직수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정단가 4,205원입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15%입니다. 아, 15%요?
15%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태웅 로직스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전략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태웅 로직스입니다. 시청자분의 비중과 지금 평단가 어느 정도 지별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5점 만점에 3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에 딱 3점 정도. 어떤 네. 부분이 좀 아쉽죠? 네, 일단은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중을 차라리 조금 더 소량으로 나눠서 가시는 게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돌파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손절할 준비를 좀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물류 대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요즘 이 해운이나 이런 운임료가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동해 가스관 관련해서도 테마를 살짝 엮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자,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4,200원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딱 이 가격대를 보시면은 이전 고점 구간에 지금 걸려 있는 자리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상 나쁘게 진입한 건 아닙니다. 돌파 매매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다만 이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시기를 놓치면은 손실폭이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단기 평선 수준으로 손절가를 잡아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종가 구간으로 봤을 때 4,000원 살짝 밑에 지금 보시면은 11일 평선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이전에 저항을 맞았었던 자리, 혹은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 좀 유의미한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4,000원 내외를 지켜주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다시 한번 4,250원 구간, 이전에 꼬리를 만들었었던, 윗꼬리를 만들었었던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짧죠? 4,500원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때도 올해 초에도 매물이 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게 좀 확인이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은 굉장히 좀 강한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물론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올 초에 만들었었던 이 거래량 대비해서는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세가 완전히 살아났다, 혹은 좀 상승 여력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남았다라고 좀 판단하기엔 아직이 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500만 주 이상은 좀 발생을 해주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거래량도 실려줘야 되고 4,000원 내외를 지켜주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좀 잘 들어보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전략대로 좀 해보시고,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전화 주신 만큼 선물을 좀 특별하게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떡 저희가 선물로 좀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텀블러도 있는데 어떤 걸 좀 받고 싶으세요? 텀블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텀블러에 또 건강한 음식들 많이 담가가시면서 수익도 많이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지는 문자 상담입니다. 8598번님의 크래프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346,750원에 10% 비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연이 보내주셨는데,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좀 고가권에서 매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업황과 함께 이야기 좀 전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좋습니다. 게임주의 흐름들의 지금 업황은 좋다.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중국 판호도 하나둘씩 좀 발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게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NC소프트라는 기업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 이 IP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리즈를 내고 또 모바일로도 연결해서 계속적인 시리즈를 좀 출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NC소프트의 주가는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서 의존도가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크래프톤도 지금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크래프톤의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굉장히 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았었던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실적을 이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20년도에 급성장을 했다가 21년도에는 살짝 주춤했었죠. 그런데 22년도, 23년도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8,700억대로 실적 성장세를 좀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지는 않은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3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가격대에서 뭐 물타기 물량이라든지 혹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신규 진입한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상당히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다가도 저항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실적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으로 AI가 좀 반영이 된 이런 신작이 좀 출시가 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작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을 함께 받아서 이 30만 원을 돌파해내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지금 상승 채널을 형성을 한 뒤에 그 안에서 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등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26만 원 구간이 지금 추세선 하단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AI 신작 모멘텀 봤기 때문에 30만 원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추세선 이탈되지 않는지도 확인하시면서 홀딩 관점 의견 주셨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어서 지금 문자 상담 받아봤고요. 더불어서 또 전화 상담도 나와 있습니다.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하셨나요? 아,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식사는 안 하셨고 종목 고민이 많으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현재 글로비스고요. 네. 주가 평당가는 지금 23만 원이고 비중은 15%입니다. 알겠습니다. 23만 원에 지금 15%. 현대 글로비스는 오늘 또 급등하는 종목이어서 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조금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뭐 오늘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정리할지 아니면 더 끌고 갈지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차는 네. 빠져도 현대글로비스는 급등한단 말이죠. 이 흐름은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쭉 또 홀딩의 관점으로 가져가도 괜찮나요? 네, 뭐 지금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 좀 수급이 쏠리는 종목 혹은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게다가 뭐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이 종합 물류를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지금 수출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실적도 보면은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현대글로비스 도 마찬가지로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었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조금 이미지를 좀 바꿔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이 해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뭐 발틱 BD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서 해운주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하반기에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뭐 고환율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여전히 이 실적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당히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 무상증자를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발표 직후에 좀 급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금요일에 장대 음봉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그 물량들을 소화하고 오늘 다시 10%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 비중이 이제 15%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으나, 근데 만약에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24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이어가면서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 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 보셔도 좋은데, 근데 이전에 고점이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 또 오늘 이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격대인 23만 8천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추가적으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직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긍정적입니다. 좀 여유있게 들고 가시면서 23만 2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 되셨을까요? 네, 든든하게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든든하게 들고 가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화 상담 주셔서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뭐 음식인 떡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텀블러 선택하실지 골라주세요. 맛있는 떡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사 안 하셔서 그런 것 같네요. 맛있는 그러면 떡 드시면서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럼 다음 전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디에 또 거주하시는 분이 이렇게 전화를 주셨을까요? 어디 계세요, 지금? 전남 광양에 있습니다. 아, 전남 광양에 계시는군요. 거기 날씨는 괜찮아요? 아, 지금 비가 안 오고 네. 좀 날씨가 햇빛이 쨍쨍 찌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 또 계좌도 쨍쨍 햇빛이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 고민이 또 드셔서 전화 주셨는지 종목명 말씀해 주세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평단가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수가는 28,700원이고요. 네. 비중 한 15% 정도? 비중은 한 15% 정도. 아, 알겠습니다. 손실 살짝 보고 계신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제가 태양계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 일단은 그 매입을 했는데 네. 지금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팔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 매도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돼서 한번 상담을 드립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해결사 강호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누시면 속 시원해지실 겁니다. 강호지 전문가님, 지금 전남에서 좀 전화 왔어요. 한번 네. 이야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예. 이 종목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셨는지 혹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단기 면도 있고요. 그냥 단기 쪽으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 단기 쪽으로 많이 보고 계시다. 네. 네. 그럼 일단 단기 초점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사실 이 해외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좀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는 사실 이 자리 자체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태양광 이 패널을 깔기 위해서는 아주 넓은 그런 평지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그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계속적으로 수입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뭡니까? 이 TV 토론회였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토론회를 가졌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우세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신재생 에너지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비춰왔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이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부정적인 악재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보게 되면은 이전에 뭐 전력난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이슈를 받게 되면서 오늘 또 추가적인 개파락이 좀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하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2만 5천 원 구간을 계속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힘을 좀 추가적으로 더 잃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중요한 거는 2만 6천 원 상단으로 좀 자리를 잡고 지금 매수가가 2만 8,7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딱 단기 고점 구간에 걸려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 저항선이라고 좀 볼 수 있는 21일 평선도 지금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거래량이 살면서 적어도 뭐 100만 주에서 200만 주 이상은 좀 나오게 되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래량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간다. 그래서 2만 6천 원 밑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리를 하셨다가 추후에 좀 다시 한번 이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전력과 관련된 이슈가 살아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항상 이 미국 동향을 좀 잘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슈를 좀 받아왔고 이전에도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게 정부 정책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우호적인 모습을 좀 비춰주게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과 관련돼서 많이 좀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 체크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기사를 좀 잘 확인해 보셔라 이런 얘기했는데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멀리서 전화 주셨잖아요. 저희 선물 드리겠습니다. 떡을 좋아하시면 또 떡 선물 저희가 드릴 거고요. 텀블러 좋아하시면 감사합니다. 텀블러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아, 저 떡으로 할게요. 네, 맛있는 떡 선물 세트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받으셔서 또 저희 채널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을 해봤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쭉 이어지니까요. 너무 오늘 채택 못 받았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봤고요. 이어지는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익마 추천주 종목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워낙 수익률이 너무 핫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어떤 종목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의 픽 수익마 탑5입니다. 벌써 이렇게 종목들이 잘 갑니다. VN부터 콜마 BNH 2%, 6%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리갑캔바이오도 7%대까지 지금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탑2를 본다면 역시나 자동차 부품단인가요? 서현이아가 14%대로 껑충 두 자릿수 수익률 찍고 있고요. STX 그린로지스, 넌 언제까지 갈 거니?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오늘 갭상으로 높게 올라간 종목, 바로 32.07%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하나 종목에 대한 리뷰 지금부터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불과 몇 주, 한 주 만에 이렇게 많은 수익률이 술술 올라간다는 거 보면서 강호진 전문가님 진짜 보는 눈이 진짜 대단하시다. 종목 픽 정말 안목 좋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주슐랭 셰프님답게 네. 제가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맛있게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 셰프이답습니다. 네. 그럼 서현 이하부터 좀 그러면 전문가님 얘기 좀 들어가 볼게요. 자동차 네. 부품단에서 서현 이하가 벌써 두 자릿수 때에 껑충 뛰었습니다. 10% 넘는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기대되는데 네. 두 종목 모두 다 어느 정도 매수가 지금 목표가까지 다 도달됐단 말이죠. 네. 여기서 정리할지 한 단계 더 2차 목표가를 올려잡을지 그거 말씀해 주실래요?
네, 일단은 뭐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차례 좀 수익을 좀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챙겼다라는 가정하에서 좀 본다면은 사실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수출도 굉장히 좋고 또 부품주들도 실적이 그만큼 뒤따라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고 있는 그런 자리들에 위치하고 있는 부품주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게다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든든하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한번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네.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이탈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2차 목표가를 그래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전고점 부근인 24,500원 정도로 살짝 밑으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00원 서현 이하 두 번째 2차 목표가니까 여러분들 들고 가신 분들 계속 홀딩 관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 이어서 이 종목입니다. STX 그린 로지스. 분명히 이 종목을 엊그제 본 것 같은데 벌써 32.07%, 30%가 껑충 뛰었습니다. 아, 지난주만 봤었더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목표가 올려잡을까요? 여기서 좀 스탑할까요? 네, 지금 뭐 ST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가져가 보자. 근데 아침장에 튀고 빠지고 계속 반복하니까 네.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30% 이미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막 절반 정도는 넉넉하게 챙겨두고 이제 나머지는 여유 있게 좀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아까 이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종목을 얘기하면서 해운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해드렸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호재거리들이 있고 또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성수기를 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이 테마와 그리고 실적이 좀 같이 동반돼서 좀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려주기를 기대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분할 상장 이후 게다가 이 ST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STX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식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상장하게 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서 이런 하락을 좀 보여줬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다만 지금 좀 봐야 될 것은 거래량이 없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좀 보여주다가 이제 지난 4월부터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5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이 지금 급증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게다가 상장 직후에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이전에 15,000원 구간대 단기 고점을 형성을 했었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기에 쌓여있던 악성 매물을 지금 소화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전에 하락을 좀 보였었던 또 이제 매물이 쌓여있는 23,000원 구간까지 높여주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 구간까지 좀 높여 잡아서 STX 그린로직스 한번 쭉 들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에만 AS 두 종목 하나하나 확인해 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본 다음에 자 수익의 맛 또 공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과 또 업종을 가져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좀 들어봤다면 이제는 어떤 업종 좀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자, 히읗, 기읒, 미음, 비읍, 니은, 시옷이 초성 종목명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호, 뭔가 브랜드 같은 이 문구 같은 것들이 바로 업종을 뜻하는 힌트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자주 봤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는지 아니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힌트 너무 쉽게 주신 건 아닌가 저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아는 그거 다 맞나요? 아니면 좀 어렵게 힌트를 주신 건지 설명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앞에 이 현대차 로고 옆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의 로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관련된 관련주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유추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게다가 이 현대가와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까지 한번 힌트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이런 업종과 이런 종목명은 어떤 게 있을까?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힌트 나갔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뭐 부품단인지 완성차인지 전기차인지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강호진 전문 님이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업종과 원픽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화면으로 하나씩 하나씩 어떤 종목인지 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답 한번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한국무브넥스라는 종목입니다. 한국무브넥스. 네. 뭔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종목은 왜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네, 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 한국무브넥스라는 기업이 상호명을 한번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한국프렌즈라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 뭐 자동차 굉장히 업황이 좋죠. 그래서 호조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도 낙수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범현대가로서 원래는 이제 정주영 회장님의 여동생의 남편분이 이제 김용주라는 회장님께서 창업하신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현대가로 지금 이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밀접하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던 재료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가 있었냐? 바로 미국에 공장이 있냐 없냐 이런 이슈로 좀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도 이 범현대가로서 계속 같이 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구동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서 다른 부품까지도 이제 옮겨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변화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지아주에 이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서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연결 실적이긴 한데 매출액도 보시면은 5개년 연속 계속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50억대에서 지난해 600억 정도의 한 4배 정도의 성장을 좀 보이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 좀 화면에 좀 작을 수가 있는데 PBR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0.49배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또 이 환원 정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작은 모멘텀이 또 하나 있죠. 제가 이 미래차 부품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도 섹터, 지금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섹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반도체에서 제약바이오나 혹은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런 수급들이 또 한번 이런 자동차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차트 보면서 바로 안내를 좀 드릴까요? 좋아요. 지금 차트 보고 계시니까 목표가랑 네. 손절라인 좀 잡아주세요. 네. 지금 한국무브넥스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전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좀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원 구간, 만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하는 절반 이상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4,400원 혹은 4,500원 구간에서 다중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거래량이 한번 2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주가가 좀 살아나는 변동성이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자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조금 짧게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진입 가능하세요. 5,000원에서 5,3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그리고 이전에 매물이 좀 쌓여있는 가격대죠. 6,000원 초반 구간인 6,35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당연히 이 다중바닥 하방 경직성을 좀 가졌었던 가격대인 4,5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수출 호재가 좀 많기 때문에 성장성이 좋을 거다. 실적적인 부분에 메리트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매수가 5,000원에서 5,300원, 그리고 목표가 6,350원이었고 손절라인 가격대 4,500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주셨던 광호진 전문가님, 또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소개마 또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키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올 하반기 첫 거래일이죠. 아직은 여전히 큰 주도주 없이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 코스닥 쪽에서 오늘은 조금 더 힘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코스피도 11시 구간부터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승하고 있는 업종 먼저 살펴보실까요? 자, 먼저 CXL테마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칼을 갈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삼성전자가 칼을 갈면 CXL테마가 움직이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25일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글로벌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 레드햇이 인정한 CXL 인프라를 구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CXL은 CPU와 DRAM 그리고 저장장치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첨단 인터페이스죠. HBM을 잇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도 불립니다. 가장 상단에 오키스 전자 올라와져 있는데요. 22.57%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키스 전자, 반도체 검사용 소켓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오키스 전자는 최근 DDR 시장 전환으로 대응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CXL 생산 기반이 되는 DDR5 메모리 테스터용 인터페이스를 개발 완료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엑시콘도 올라와 있습니다. 17.5%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21,7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엑시콘은 CXL 테스트를 이 국채 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하면서 상위 스펙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삼성전자에게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기도 하고 있는 엑시콘 역시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셈도 상단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11.02%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14,500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SSD 검사 장비율 점유율 1위인 업체입니다. 이 CXL 시장이 커지면은 DDR5 기반 서버용 DRAM 수요도 커진다라는 전망하에 이렇게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코리아 서킷도 7.76% 상승,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3.85% 역시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오늘 상승 업종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 업종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하락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 업종 전력 설비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하락률이 찌릿이라고 되어 있죠. 종목별 흐름 역시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S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간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으로 가장 많이 올라졌던 이 전력 설비주가 오늘은 6%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LS 오늘 플러스권으로 출발하기는 했습니다만 낙폭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거래부터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재령산업도 8.2% 비슷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4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X 일렉트릭도 지난달에 굉장히 최고가를 찍었지만 6.12%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5월달에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6.79%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32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역시 6.78% 비슷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상으로 이제는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신 상무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신 상무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첫 거래일인데 아직 시장이 횡보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후장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전장에 사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 매도였다가 기관이 한 10분쯤 전에 매수로 살짝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양 매도였을 때도 뭐 기관의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백억 수준에 한 4,500억 수준까지는 늘어났었다가 좀 전에 기관이 순 매수로 바뀌긴 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뭐 기관이 소폭 뭐 매수로 바뀌었다고는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은 이 시장을 상당히 좀 관망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외국인 기관이 좀 한 발짝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의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도 한 2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거래대금이 많지 않았고요. 적극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은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감안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높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 굉장히 소극적인 매매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게 지금 자리에서 2800선 넘어선 건 분명히 좋지만 지금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가 2800을 넘어섰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죠. 하방으로 열려있다라기보다는 상방으로 가긴 갈 건데 조금 더 쉬었다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갈 건지 이 부분을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올라가는 섹터들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2차전지입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 두 종목이 2차전지 쪽에서 가장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으로 가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엔캠까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2차전지 제외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 의약품 쪽으로도 매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쪽에 있어서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와 바이오 시밀러를 제외하고 보면 이제는 중소형주거든요. 이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죠.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고 이 사실 그 외에 최상위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 지수가 하락하기 마련인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그러지 않았죠. 이 중형주와 혹은 소형주 쪽으로 좀 더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중형주, 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오전장에 나타났습니다. 오후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후장에서도 역시나도 뭐 항상 이 반도체는 24년도 내내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죠. 삼성전자의 상승이 좀 더 커질 수 있느냐, SK하이닉스의 하락이 줄어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승률을 좀 더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은 상승폭을 여기서 더 많이 늘리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상승폭을 2차전지가 유지한다라면 반도체에서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만큼이 코스피의 상승률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외의 종목들도 좀 살펴본다라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와 기아
현대차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좀 음봉이 좀 길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의 낙폭 축소가 지수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코스피가 좀 전에 수급적인 모습에서 좀 살펴본다라면 코스피가 기관의 소폭 순매수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폭으로 바뀌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순매수 유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 축소 여부 이 부분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외국인은 지금 4,500억 정도의 순매도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축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이 순매도를 축소한다 그러면 바이오 쪽과 2차전지를 좀 더 사야 되는데 여기 좀 더 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섹터와 연관지어서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매도를 좀 줄여야 되는데 자동차 쪽에서의 그래서 매도 금액이 좀 주는지 여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대한 증시 방향성을 좀 살펴본다라면 오늘처럼 반도체와 자동차에서는 차익 매물이 조금씩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와서 확 급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조금씩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좀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과 섹터들 중에서 하반기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해서 좀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모멘텀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올 때까지 지수가 조정도 받을 가능성이 좀 낮고요. 그렇게 보면 가격적으로 좀 싼 종목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키 맞추기 장세가 향후에는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대장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확인해보라는 윤정식 상무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오늘 순서는요. 이번에 어떤 이슈를 봐야 될지 그리고 그 이슈 안에서 어떤 탑픽주를 보면 좋을지 살펴보는 맛이슈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긴 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과 M 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과연 그럼 이 두 분과 어떤 대화를 좀 나누게 될지 그 전에 두 분은 뭐 지난주 저희 방송을 혹시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뭐 지난주에 당연히 봤죠, 방송. 당연히 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뭐 괜찮다고 봅니다. 안 보신 것 같은데. 아니, 자, 이지훈 대표님께서는요? 봤습니다. 봤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근데 네, 좋았습니다. 좋았다. 두 분 다 안 보신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 그럼 두 분 어떤 거 봐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 대선 트럼프 관련주 오늘 밤엔 담아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으로는 28일입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수한 성적표를 좀 받게 되면서 이 친환경주는 급락을 했고요. 트럼프 당선에 관련한 또 이야기의 가능성들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좀 당선이 되게 되면 우리 시장에 좀 어떤 영향과 변화들이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주연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변화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어제 그 토론 결과가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과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대로 좀 이제 트럼프가 압승한 거다 뭐 이런 여론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로 봤을 때도 예, 트럼프가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고 바이든이 상당히 부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에 이제 좀 강했던 그런 업종들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반대로 이 바이든이 전통적으로 좀 밀었었던 뭐 친환경이라
된다던가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그랬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장 초반에는 좀 개파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토론 결과로 봤을 때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뭐 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이제 후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8월 달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후보를 뭐 교체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도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뭐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친환경 관련주들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던가도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이 받을 거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난 여기서 좀 이런 타격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둘 중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정책 수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이번 주에 유럽 또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이번에 또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기 총선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만약에 또 우파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또 친환경 주들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이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주는 조금 관망세로 대응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좀 이슈들은 관망세로 이번 주 좀 지켜보자 이런 측면이었고 일단은 뭐 2차 전지 바이든 관련주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양당에서 수혜로 받을 수 있는 공통적인 수혜주를 좀 보자라는데 잠시 뒤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지수에 대해서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은 3000포인트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포인트 성공한다 아니다 하나 둘 셋 하면 OX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X 여기는요? 5요. 5 여기.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두 분. 아, 좀 네. 오락가락 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 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지. X다. 네네. 못 간다라고 얘기하신 포인트 어딜까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가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반반일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위로.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립인데 위로 올라가기에도 상승 모멘텀이 부여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고 이제 하락을 할 수 있을 만한 악재 요소도 될 수 있을 만한 게 워낙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부담, 즉 브레이크를 한번 좀 걸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제 뭐 미중 대선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뭐 트럼프가 거의 압승할 정도로 지금 인지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제장에서도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서 장기채 국채 수익률이 지금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주요 투자자들이 좀 매물이 출회를 하는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근원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예상치에는 부합을 한 상황이긴 한데 다만 지금 장기 국채 수익률이 좀 상승해 주는 부분들이 증시 상승에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지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더 더해져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준다 하게 되면은 좀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 좀 우세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우려감으로 첫 번째 팩트로 좀 체크하면 되시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관세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친환경 정책이 워낙 좀 부정적인 여파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지금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뭐 법인이라든지 국내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부품사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제 뭐 보조금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도 지금 높다라는 관점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우려감이 일단 좀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도 IRA 쪽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IRA 즉 근원 이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을 안 시킬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결국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기정사실적으로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결국엔 우려감의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우려감의 매물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한 바닥을 잡고 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팩트적인 부분들은 우려감이 있게 되면은 시장은 위로 올라가는 게 워낙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바이든 뭐 대통령이 계속해서 임기를 이어간다고 하게 되고 당선이 되고 또 임기를 이어간다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시장의 친환경적으로 정책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반대로 그간 좀 쉬었던 업종들 내에서도 결국에는 뭐 철강 쪽이라든지 화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강하게 또 움직일 가능성 즉 모멘텀을 좀 얻을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가 추구하는 부분들은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수출을 받아오는 부분들을 막아가지고 미국 쪽에서 현지 생산을 좀 늘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자국력을 키우는 부분들이 워낙 좀 강하게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게 반대로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이 나갈 수 있는 물량들이 반대로 한국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수출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또 안겨질 가능성도 기업들이 워낙 또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더해지는 시기인데 반대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하게 되면은 좀 한 차례 쉬어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지수 업종 차트를 좀 놓고 보면은 일단은 지금 우상향 기조, 즉 우상향 채널을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워낙 위쪽에 차익 매물, 즉 매물이 워낙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3000포인트를 간다라는 전제 조건을 넣어주려면은 2890선은 돌파를 좀 강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3000포인트까지도 문턱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 지금 자리에서 2760포인트 포인트를 좀 재이탈을 한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이제 마지노선 같은 경우는 한 2600선까지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2760선을 좀 지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방향의 갈림길에 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760선이나 먼저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국채 수익률 관세 인상 친환경 정책 같은 이런 트리플적인 우려감 때문에 인해서 이 세 가지의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3000피 돌파에 대해서 미지수 세모를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 대표님은 여기에 아니다 나는 3000피 갈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두 분이 아예 다르니까 의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됐나요? 네 일단은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합니다. 3000포인트를 올해 안에 갈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살짝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3000포인트는 좀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네. 올해 안에 가기에는 살짝 좀 시간적으로 타이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네. 올해가 아니더라도 가긴 갈 건데 네. 일단 3000비는 갈 거다. 그럼 어느 쪽에 긍정적으로 부분을 좀 보셨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또 여기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 게 일단 미국의 대선이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 대선 이전에 좀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장이 어땠나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선이 이뤄졌던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한 3개월 정도는 미국 시장이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대선 전에는 좀 부진한 시장들이 이어졌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은 지금부터 뭐 8월 달부터 한 11월 달까지는 뭐 단기 조정 같은 경우에 좀 그 우려를 해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선 끝나고 이후부터는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이라든가 시장 자체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비춰봤을 때 좀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12월 오늘 이번 연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거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일단은 그렇게 일단 3000포인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네. 이제 올해라고는 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도 이지원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트럼프가 우산 속에서도 섹터 내 기대감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두 양당의 정책들이 나오는 낙수 효과를 받는
섹터들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기대감을 높일 만한 섹터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계속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뭐 친환경이라든가 2차전지 이런 네. 쪽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번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제약바이오 그리고 방산 그리고 에너지 쪽에 좀 많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너지라든가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트럼프의 어떤 어조 자체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아마 예측을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토론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트럼프 쪽에서 또 계속해서 강하게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방산 또 수출량이 또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좀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전통 에너지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중심이 좀 초점이 맞춰져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살짝 이 전통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예,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완전히 친환경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그런 관점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전통 에너지 완전 그 뭐 석유라던가 화학 이쪽으로 완전 초점이 치우쳐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이전에 2017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1년 동안에 그 원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뭐 AI 열풍이라던가 이런 것들 측면에서도 이 원전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까지도 한번 좀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그 토론에서도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의약품 가격을 인하해서 일반 대중들의 어떤 부담감을 덜어주자 이런 포인트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조금 회의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이 의약품 가격이 인하가 되면 당연히 제약사들이라던가 이런 쪽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쪽으로 좀 기세가 기울어진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난 좀 이런 어느 쪽 한쪽에 좀 치우치고 싶지 않다. 네,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원전도 거기 둘 다에 좀 해당하는 네. 섹터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미국으로 계속해서 미국 안에서 좀 투자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트럼프 바이든 할 거 없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뭐 전력도 마찬가지고 뭐 A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는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끔합니다. 트럼프 기대감을 줄 만한 또 관련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방산 쪽 그리고 더불어서 원전인데 원전은 양당에서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양당 우리 치우치지 말고 거기에 좀 공통적으로 수혜받는 종목으로 섹터 갖고 싶다 하면은 원전이랑 더불어 인프라 전력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최진우 본부장님은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궁금해하고 또 좋아하실지 화면으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한미약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약품, 방산 뭐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최진욱 본부장님의 원픽 종목 살펴보시죠. 종목이 아닌 업종이네요. 화학방산 암호화폐주입니다. 최진욱 본부장님 이렇게 종목명은 쭉 남아있는데 그 안에서 네네. 탑픽주가 아니라 탑픽 업종을 가져오셨는데 네네. 그것도 3개예요, 3개. 화학방산...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 주? 네네. 일단, 너무 많은데 일단은 네. 왜 이렇게 가져오셨는지만 먼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지금 결국에는 우세한 부분은 트럼프 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없다. 예,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세 개의 섹터가 좀 주도로 좀 단기간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화학 업종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방산 업종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방산 업종은 이제 수출 모멘텀이 좀 강화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좀 트럼프의 좀 반사수에 충분하게 또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 뭐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좀 저점을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그간 좀 화학 업종이 굉장히 좀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산업성 자체가. 근데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화석 연료 쪽에 대한 생산 확대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워낙 좀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기후 변화 협정에서도 탈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재생 쪽은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고 화석 연료 쪽에서는 생산 확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화학 업종에서는 좀 수혜를 충분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주 국방을 강화를 시킬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그에 따른 수혜까지 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시기에는 결국 화학 쪽에 대한 어떤 좀 이슈 부분들이 좀 부각이 강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자주 국방을 더 강화를 시키려는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산 업종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K방산, K무기 쪽에 대한 가성비 면, 그리고 지금 인지도 면도 굉장히 좀 높아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실제적으로 방산 업종의 수출이 더 증가해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화학 방산 암호화폐 주를 싹싹터를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가능성이 높다면 그 전에 가장 먼저 반응해서 튀어오를 섹터 딱 하나만 먼저 집어 주시겠어요? 여기 세 개 중에. 저는 암호화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 암호화폐다. 네. 왜냐면은 결국에 이제 지금 미국 투자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ETF가 신청 승인이 되고 나서 미국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좀 투자 수요가 많이 증가해 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포트만 지금 넣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ETF도 곧 나오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지금 매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투자 수요가 증가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 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법을 뭐 바꾸겠다. 뭐 그리고 지금 개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 줄 가능성은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암호화폐가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이더리움 ETF도 지금 승인이 곧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지금 알트코인들도 ETF를 승인을 하고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솔라나까지도 ETF에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ETF에 대한 승인 모멘텀이 또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낮고 유통 물량 수도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그쪽이 좀 강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진욱 본부장님의 원픽 종목은 암호화폐 관련주였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분들은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시죠. 자, 비트코인 추락은 어디까지일까요? 관련 업계에 실적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야 되는지 아닌 건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최진욱 본부장님 아까 암호화폐 관련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토픽주에서. 그럼 이어서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법률 시행 등 이런 가격 자산에 대한 가격이 좀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한 달 사이에 11%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만 해도 14% 이상 한 달 사이에 빠졌는데 지금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걸 탑픽주로 보셨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를 좀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하실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알트코인의 바닥은 나왔다고 봅니다. 알트코인은 바닥 나왔다.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을 때 당시에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바닥론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투심이 또 강하게 들어와주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업비트가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부분들이 상패 시즌. 상패 시즌이 지금 앞당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좀 상패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수요를 결국에는 이제 감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7월 이후부터 다시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업비트가 이번에 투자 대회를 하거든요. 투자 대회를 하는데 반대로 빗선까지 같이 투자 대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 대회를 하면서 그 안에서의 좀 순위권을 매기고 또 비트코인을 좀 지불을 해주는 좀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증가해 준다고 하게 되면은 업비트나 빗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거래액 부분들, 실적 부분들도 증가해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좀 가장 저는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비트코인의 좀 급등이 나왔을 당시에도 우리 기술 투자가 좀 강하게 또 급등세를 좀 연출을 시켜줬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가장 좀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와준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강하게 하락이 나와준 부분들은 마운트 곡스의 좀 이슈.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의 좀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그 당시에 암호화폐 보유량이 거의 1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제 2013년 당시에 해킹 사건이 좀 강하게 터지면서 그 당시 이제 거래소가 좀 문을 닫았었는데 결국 이제 채권자들한테 그
부분들을 채무를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트코인으로 상환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운트고스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 해도 지금 14만 개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비트코인의 지금 개수만. 그럼 14만 개가 넘는다 하게 되면은 그 물량이 만약에 전부 다 채권자들 입장에서 매도로 쏟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은 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 우려감이 지금 투자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지하실로 더 있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엔 채권자들의 물량이 전부 다 나온다라고 보기는 다소 힘들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또 요소로 작용해줄 가능성은 높은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마운트고스의 물량이 풀린다 하게 되면은 그 우려감에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가능성은 높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독일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격을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리스크를 좀 두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사실 지금 부분에 더 빠진다고 봅니다. 더 비트코인이 빠진다? 네, 여기서 솔직한 말로 지금 제가 달러 기준으로 보니까 60한 3K까지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바닥은 한번 좀 잡아줄 스탠스가 한번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소의 지금 온체인 지표만 놓고 봐도 사실상 뭐 거래소 보유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 매도 압력이 더 강하게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투신만 잡아서 보게 돼도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지금 심리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거기에 또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약하고 펀드 신탁에서도 지금 매수 심리가 좀 약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지정학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운트고스라든지 독일 정부의 좀 매도 압력이 더 강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은 가격을 상승해줄 만한 모멘텀이 다소 부재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저는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가격대나 58K 정도 58K 정도까지는 일단 하락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재차 좀 신고가를 한번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반감기가 또 시작을 했던 상황에서 결국 채굴자들의 매도량이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뭐 채굴자들이 지금 일부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실현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채굴자들의 지금 매도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결국 이제 상승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더리움 ETF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솔라나 ETF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 상황에서 결국엔 주요 기관 투자자들 신탁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투자 수가 또 굉장히 많이 증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 수요가 당연히 뭐 증가해주게 되면은 가격 상승을 유발시켜줄 매개체 역할을 충분하게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바닥은 안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아직까지는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비트코인의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때 바로 급등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급등 이후에 한 일주일, 2주 편차를 두고 그제서야 이제 시세에 수급이 좀 들어와 주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지금 기간적인 요소들을 더해봤을 때는 우리 기술 투자는 한 일주일, 2주, 한 7월 중순 정도 되면은 그때 정도에 네, 그때 정도 되면 일단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적인 구간들이 올 가능성이 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저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한 7월 중순 말 이 시점에 조금씩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괜찮을 것 같다. 네,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탑픽 주까지 아예 딱 뽑아주셔버렸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더 빠질 거다라고 하는 이유는 마운트고스 비트코인 상한 이슈로 매물출의 이슈가 있고 더불어서 독일 정부 매도 압력 상승 모멘텀이 없다. 세 가지가 이제 더 지하실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셨어요. 그래도 우리 기술 투자를 그 대장주 터펙주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어서 이준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아까 얘기를 했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전 대통령 얘기들이 다 나왔었단 말이죠. 그럼 반등이 됐을 때 폭등 전망과 함께 반등이 됐을 때 들고 계신 분들의 전략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갈 거고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라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일단은 트럼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또 뭐 무게가 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코인 시장에는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암호화폐가 뭐 이제 뭐 스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태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코인 시장에 밈코인이라고 있는데 그냥 그 당시에 그 유행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장난으로 만든 그런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코인 중에서도
그 트럼프 밈코인은 있는데 바이든 밈코인은 없어요. 네, 이럴 정도로 좀 약간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네, 트럼프를 굉장히 좀 환호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도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좀 이런 대선 관련해서 충분히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 그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유입된 그 물량 자체가 최근에 뭐 ETF가 통과되고 나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많은 규모로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한 몇 주 동안에는 계속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뭐 최근엔 또 뭐 며칠 전부터는 다시 또 유입이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추세를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추세를 지켜보시면서 기다려보시되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꾸준히 천천히 모아나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재돌파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관론을 좀 펼쳐주셨네요. 1억 원 재돌파도 가능할 거니까 장기적으로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을 거다. 부유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도 일단 이런 얘기 하시면 또 비트코인 대한 얘기 쭉 해주셨는데 비트코인 거래소의 실적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네네.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안 좋아지면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타격은 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비트코인의 급락에 대해서 반사 수혜감을 받을 만한 섹터는 좀 어디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돌려서 살펴본다면 반사 수혜 기대감의 섹터들은 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하긴 해요. 뭐 솔직히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하게 되면 반사수혜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로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안전자산 쪽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전자산 쪽이다. 네.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뭐 위험자산 쪽에 지금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좀 급락을 하게 되면 반대로 좀 안전자산이 또 급등하는 좀 그런 현상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금, 뭐 은 이런 관련주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안전자산 쪽에 좀 충족이 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에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금 선물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위헌 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급락을 한다고 해서 결국엔 반사 수혜를 받아 가지고 다시 금 가격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좀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 가격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경제 불확실성 부분들이 계속 고조가 되면서 뭐 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요건들이 충족이 되야만이 금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가 연출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급락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해가지고 금 관련주가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비트코인의 좀 급락에 반사수혜를 찾는다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 쪽이고 근데 다만 이 부분들을 저는 투자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급락에 좀 내가 베팅을 해가지고 그 반사수혜 종목들을 좀 투자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나서 바닥을 잡고 위로 올라갔을 때 당시에 좀 관련주들을 보는 게 저는 현 시점에서 투자가 굉장히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반대로 이제 금 관련주나 안전자산이 일단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만 좀 잡고 계시면 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미 대선 토론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 일단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장초만 좀 낙폭 키웠던 부분들이 일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또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2차전지 주들 같은 경우도 바닥론이 일단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IRA의 좀 근본이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보조금이 좀 줄어든다 해도 결국에는 뭐 성장할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투자 수요가 좀 지금 위로 좀 증가해 주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된다 해 가지고 이제 증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부분들이 없구나라는 좀 그런 우려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을 그에 맞게끔 계속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반사 수요는 그 정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그 관련주들은 좀 계속 체크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쪽입니다. 반사수혜 섹터는 금은 관련한 섹터들 살펴보시고 시장에 맞춰서 이슈에 따라 플로우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주현 대표님이 또 하반기 장밋빛 전망 속에 담아볼 비트코인 관련주 어떤 걸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 M게임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 원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오리기술 투자. 와우, 최진욱 본부장님과 같은 또 생각을 갖고 계신데 어떤 이유인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대장주라고 생각하세요? 네, 대장주고요. 일단 업비트 그 가상화폐 거래소죠. 네, 업비트의 지분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또 7%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대장주 가장 확실한 좀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의 시세를 먼저 보시고 나중에 후발주자로 좀 공략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좀 대장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눈높이 어디까지 좀 밸류 보신다면? 일단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12,000원 선까지는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략하는 시점은 조금 이제 천천히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눈높이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또 이야기 전고점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두 분 그럼 여기서 좀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주식의 맛 오늘 준비한 주실랭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후장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딜사이트 경제TV 함께 하시면서 내일도 저희는 함께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